됐어. 잘 지내자. 선생님 국제여행사에서 오셨습니다. 아이고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게 항공권이고요. 네. 이거는 요금이고 오늘 달러 환율입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선생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인포메이션도 모아서 가져갔어요. 아이고, 고마워요. 아니, 근데 이건... 네, 동경시내 지하철 노선 지도예요. 아이고,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. 네, 안 그래도 동경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런 게 필요했거든. 네. 근데 이거 얼마 안 되는 일본 왕복 항공권 하나를 얘까지 직접 가져다 주니 네, 너무 미안해요. 아니에요. 바쁘신데 저희가 갖다 드려야죠. 가만히 있자. 이쪽으로. 아, 그러면은. 자, 우선 앉으세요. 네. 어떻게 된다. 자. 네, 감사합니다. 저, 이거는 제 명함이에요. 예. 네. 다음에 다른 데 여행 가실 때도요, 꼭 연락 주세요. 아, 그럼. 그럼. 아, 저 말이요. 네. 나 항상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. 말씀하세요. 제가 아는 거라면 뭐든지 답변해 드릴게요. 예. 여행사에서 말이요. 이 비행기표를 사면은 요금, 비자 대행 수수료를 전혀 안 받는데. 네. 인지대나 번역용 정도만 받고 있죠. 좀 노골적인 질문 같지만도 아, 도대체 한 장 팔면 얼마가 수지에 맞기에 그러고? 그게요. 항공사나 항공사 총판하고 우리의 거래 물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. 보통 항공료의 약 9%가 저희한테 커미션으로 떨어집니다. 아니, 그럼 지금의 경우는 254불짜리니 9%면은 한 22불 잡고 27에 14에다 16하고 아유 이 17,000도 채 안 되지 않아요? 네. 아니 그럼 요양 회사에서 여기까지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한 차비 빼면 뭐가 남나 그래? 돈의 계산으로서야 그렇지만은 제가 선생님 같은 분 직접 찾아뵙고 인사도 드릴 수 있잖아요. 아, 저 말이요. 나 이번에 동경 다녀오면 무슨 일로 연락할지도 모르겠어요. 네, 기다리겠습니다. 그럼 아, 저 같이 차 한잔하고 가시지 바쁘지 않아? 선생님 지금 굉장히 바쁘시죠? 아이고, 아니에요. 저 미스강 여기 차 좀 보내줘요. 그러면은 다음 환자 들어올 때까지만 앉아 있을게요. 좋아요.